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 KB증권의 김효진 팀장님이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네. 네. 작년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도 뭐 벗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3%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네.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뭐 여러 또 지표들로 저희를 또 인도를 해주셔야죠. 네. 네. 오늘은 코로나 이야기 좀 이거 코로나 이야기 업데이트 좀 그만하고 싶기는 한데 네. 최근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게 다들 이제 뉴스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주가도 오르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런가? 이제 데이터를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고 네. 어제 뭐 한국에선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애플 이렇게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 좀 약간 근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저렇게 계속 오를 수 있는 걸까?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에서 하나 찾아낸 단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부터 보시죠. 코로나 업데이트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 차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하고 소매 및 여가 활동 지수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를 합쳐서 그려놓은 거고 오른쪽 그림이 영국이에요. 저 끄트머리가 굉장히 치솟은 게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50만 명 돌파한 네. 상황이고 막 엥? 이렇게 데이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놀라지. 정도로 근데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영국을 꼽아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국가들이 저렇게 이거 뭐 기준이 바뀌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이제 엄청나게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는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거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빨간색 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을 덜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치솟아 있는 만큼 실제로 뭐 인위적인 이렇게 봉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단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 활동들은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쭉쭉쭉쭉 경제 지표 이제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표들이 예상치를 그냥 근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경제 활동들이 한 뭐 1, 2주 사이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연말 연초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은 조금 노이즈가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이제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왜 여기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코로나 종식으로 좀 더 향해가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많은 상황이 잖아요. 왜 그럴까? 이 치명률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이 이 누런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계 그 글로벌 전체 인구에 대한 치명률. 그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고 네네네. 이게 다 합쳐놔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독일, 미국, 영국 최근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 확진자 수가 너무 급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은 확진자 수가 이렇게 피크아웃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시 원궤도로 더 일이 오프닝이 정말로 거세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 그렇죠. 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CDC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이었는데 그걸 5일로 단축했거든요. 네, 기업들에서 네.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 10일 동안 막 돌아가면서 이 자가격리를 하니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가 많지 않은데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이제
민원, 예, 이의를 계속 제기했었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5일로 지금 이제 줄인 상황입니다. 이게 보건당국에서 경제만 생각하고 사실 이런 기준을 바꿔줬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보건이 우선이니까 이걸 네. 통제하는 게 질병을 통제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치명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가격리 기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좀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았을까 이제라는 생각입니다. 좀 무증상인 경우 아마 이렇게 하는 거고 증상이 좀 심하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그렇죠. 증상이 심하고 이제 네.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게 모두 중증으로 가면은 네, 다 네. 다시 뭐 락다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증상도 이제 경미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들에서는 락다운을 저희가 2-3주 전에는 걱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거 요 한 고비만 넘어가면은 정말로 감기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조금 희망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여기에 좀 더해서 저는 독일의 숫자를 계속 좀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뭐 사실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도 아니고 사실 뭐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독일의 상태를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유는 3페이지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전에도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너무 가파르게 사실 늘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독일만 어떻게 이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진자 수 굉장히 늘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12월을 접어들면서 오히려 오미크론이란 단어가 나오고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독일이 이상했나 봐 라는 사후적인 퍼즐이 맞춰진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독일이 문을 걸어 잠궈냐 뭐 여러 가지 한국이 이제 거리두기 연장하는 이런 조치들은 했지만 다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라는 류의 이동 제한 조치는 사실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일 같은 국가에서 이 표현 굉장히 많은 분들 애쓰시고 계시지만 자연스럽게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의 뭐 여러 대학의 들에서 연구 결과를 막 속속들이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1월 중하순이면은 미국의 최근에 엄청나게 눈을 의심할 정도로 늘어나 있는 확진자 수들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조금씩 좀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뭐 1월 중하순을 바라보면서 조금 매수하는 전략들도 저희는 바람직하다, 좋다라는 식으로 추천을 이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연준에 대해서 더 많이 심리들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데이터들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업데이트 해드린 내용도 그러네 진짜 조금 괜찮게 넘어갈 수 있나 봐라는 걸 저희가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휴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내면서 3% 밀린 3%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엄청 네. 많이 봤는데 조금 상반기에 특히 연내 올해 연내 아니면 상반기를 조금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긴축 쪽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시각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계속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뭐 6개월 동안 1년도 중요하지만 당장 1월 말에 FOMC가 있고 이제 3월도 중순에 FOMC가 있는데 거기마다 연준이 어떤 것들을 보고 좀 말의 톤을 달리할까 그런 거를 짚어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국제유가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휘발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월 중순 1월 말에 FOMC 있거든요. 네. 적어도 그때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멘트가 좀 말랑말랑해진달까요? 조금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진 않을까 바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좀 멘트들을 호키시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기준금리에 대해서 우리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자산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어 더 하나 두 개 더 나아가는 멘트들을 할 가능성들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물가 때문이에요? 예, 물가도 그렇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저는 휘발유 가격이 참 마음에 걸려요. 4페이지를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게 국제 유가 WTI 가격하고 미국의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을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국제 유가하고 휘발유 가격은 원래는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스프레드라고 하나요? 폭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회색으로 칠해놓은 곳을 보시면은 최근에 국제유가하고 휘발유 소매 가격은 차이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유가 다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네. 유가가 8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70불대 초반으로 떨어질 때도 미국의 국내 휘발유 가격은 거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는 유가가 막 80불, 90불, 100불 치고 올라가는 네.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70불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저게 그냥 두면은 물가가 예상한 대로 1분기 말쯤이면은 안정되지 않겠어를 지금 51%로 두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 국내 소비자 물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필요하잖아요. 국제 유가 먼저 하락하고 그게 국내 휘발유 가격을 끌어내리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고리가 좀 끊어졌죠. 국제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내에 휘발유 가격이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병목 현상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지금 끌고 있긴 하지만 병목 현상의 단적인 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싼 값으로 내려가 있는 원유들을 원활하게 수입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국내에 들여왔다고 한들 이게 국내 그 뭐라 그러죠? 주유소로 지금 바로 지금 꽂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모아보면은 또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쟁의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권의 이슈. 국민들이 네. 이렇게 휘발유 가격 부담이 높은데 지금 통화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모아보면은 국제 유가가 지금 물가 하락 안정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들은 일견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휘발유 가격으로 안정으로 되고 있지 이제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마음을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휘발유 가격은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나오다 보니 휘발유 가격이 좀 유의미하게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연준 위원들도 말을 막 이렇게 매파적으로 끌고 갔던 것들도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막 성급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할 건데 예전처럼 완화적으로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톤을 조금 조정을 해나갈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1월 말 FOMC까지 네. 그렇게 매크로 단에서는 사실은 되게 좋은 뉴스는 나오기는 힘들다. 연준이 여전히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하고 휘발유 소매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네.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중간 정유사? 도매상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스프레드. 예. 원래는 가져가죠. 그럼 정유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면 뭐 그 휘발유 거래하는 그 뭐 도매사 정유사 그 나눠갔겠죠. 나눠갔는데 대체로 네. 뭐 정유사는 제일 좋은 게 국제 유가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국면에서 그 휘발유 가격이 스테이하는 상황 네. 제품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잘 장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 예. 형성이 될 테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차별화가 없어요. 이 기름하고 이 기름하고 같으니까 네네. 보통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쟁여놓고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도 네. 제가 저럴 것 같으면 나는 0.1불 싸게 해서 요 가격에 팔아야지 이런 물량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차이가 없었는데 네네네.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운송이든 뭐든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중간에 정유사가 일정 부분 이득을 취하던 네. 아니면 중간 도매상들이 일정 부분 이제 이익을 취하던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네. 거죠. 그런 이제 스프레드 그 차이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또 생각을 아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물가만 생각할 게 아니다. 이 갭을 누가 먹겠느냐.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시다니.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좀 넣어 봤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프로가 걱정돼. 왜요? 아, 포트폴리오. 거참 말을 안 들어. 며칠 싫어하니까 거 참.
아. 책임감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네. 아이고. 야, 이런 방송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아, 지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누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지를 네. 알아내서 정권님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네. 앞에 코로나 관련된 상황 뭐 연준이다 사실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일별 데이터, 주간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에 악화에 악화를 거듭할 것이냐 아니면 1월 중하순이 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될 것이냐 좀 진정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1월 말에 FOMC가 있고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말들을 이제 덧붙이고 있어서 시장을 되게 누르고 있는데 그 누르는 거는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나 벌어지고 있는지 이상한 현상들을 놓고 봐서는 이렇게 뭐 한 명이 나와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탁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좀 1월 내내 시장을 누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긴 데이터를 이야기 드리려고 네. 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제가 좀 잘 이야기 드릴지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애플, 테슬라 뭐 시가총액 3조 아. 예, 1조 넘었다고 막 얘기하던 네. 때가 몇 년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3조가 됐고 테슬라 같은 시가총액 커진 기업이 막 하루에 십몇 퍼센트씩 오르고 사실 이게 기업 단에서 보면은 그게 뭐 자율주행이 되었건 전기차가 되었건 AR, VR 신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늘 그래도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걸 누가 사줘야지 그렇죠. 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의 매출 전망이라는 것도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나타나면 거기에 높은 밸류를 쳐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사야지 사실은 그게 막 매출과 EPS 뭐 그 PER이 막 상승작용을 네네.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누가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할까 미국에서 저는 미국의 가계를 좀 요즘 데이터를 뜯어보면 다시 보게 돼요. 5페이지 차트를 한번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한번 쭉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중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GDP 대비 중앙은행 연준의 자산의 비중입니다. 푹 치솟아 있는 두 개에서는 정부의 부채,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와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의 자산 비중, 그러니까 총 자산 자체가 훅 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 증시를 부양하고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레버리지를 어거지로 막 일으켜서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킨 거예요.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아니면 연준이 막 돈을 풀어서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저희가 연준의 테이퍼링이 어쨌네 저쨌네 금리 인상이 어쨌네 저쨌네 얘기한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올해도 내년에도 사실은 미국의 정부가 되었건 연준이 되었건 주식시장이든 금융이든 위로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력도 없고요. 이미 부채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의 아니게 악역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부하고 미국의 연준인 거죠. 정상화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국가들은 자산을 덜어내건 아니면 부채를 줄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악재예요. 아, 그러면 연준도 이제 발을 빼려고 하고 미국 정부도 벌써부터 이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삐걱삐걱 하는데 누굴 보고서는 계속 미국 주식이 갈 수 있을까? 상승 폭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다시 차트를 보시겠어요? 5페이지 이제 왼쪽 차트에 노란색 선이 가계 부채이고요. 네. 기업 부채가 제일 진한 색이 남색 선입니다. 기업 부채도 사실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미국의 주식이 작년에 70번인가요?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을까? 뭐 기술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이 막 정부가 막 빚이 많아졌다. 그런데 주식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품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을 다 합쳐놓고 보니 코로나 때문에 부채 비중이 좀 높아졌긴 했습니다만 아,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 부채 비중 별로 늘지 않았어요. 돈을 계속 잘 벌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더 하나 노란색 선을 보시겠어요. 가계를 보시면 되게 인상적인 것이 2000년대에 오히려 노란색 선이 이렇게 푹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10년째 미국의 가계는
빚을 덜어내고 있었어요. 저축을 늘리죠. 예, 200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리스크가 쌓이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막 집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막 이러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게가 막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그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보조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 줘가지고 지원금을 엄청 줘서 사람들이 막 소비를 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빚도 많은데 보조금을 줬다면 그렇게 홀랑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가계를 보니 이 정도면 건전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조금씩 갚아왔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건전화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막 보조금을 주니 그거를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제가 왜 미국의 가계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6페이지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보시죠. 미국의 저축률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의 저축률이 순간적으로 막 30% 넘었었거든요. 이 돈은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 소비도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이 미국이 보조금을 통해서 특수를 누렸던 거는 사실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미국 소비 이제 별 볼 일이 없네요. 그러면 한국 수출도 좀 덜 나가고 미국의 기업들도 돈을 좀, 이게 기술이야 뭐 주가야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든 뭐든 좀 슬로우다운 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른쪽 차트가 좀 저한테는 마지막 희망적입니다. 저축률 자체가, 그러니까 공돈이 생겨서 저축을 쌓았다가 확 소비하는 거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 차트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더 진한 색선이 금융자산 이고요. 이 더 흐린 하늘색 같은 것이 비금융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산들이 점프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2010년 이후부터 금융, 사실 미국 주식이 2015년, 17년에도 계속해서 좋았으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가계들은 자산, 또 부동산, 금융, 주식 다 할 것 없이 자산을 굉장히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저축률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업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 그럼 네. 더 이상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냐. 미국 기업들이 많은 자산을 좀 쟁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폭발력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미국의 소비자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미국의 누가 수출해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미국 고용이 꺾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사실은 골치가 아파요. 큰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동안의 강세장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이 저축률을 기반으로 한 파티는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동안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자산들을 보면은 네. 미국의 가계는 아직 끝나지 그렇군요. 않았다. 여력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고 네. 아 이게 막 보니까 되게 긴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올해 이제 상반기 또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린다고 하니까 정작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 이거 경제가 소화를 하겠어? 이 물가를 경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 정말로 뭐 경제는 다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저게 소화가 될까라는 걱정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계들이 저축률은 다시 제자리 돌아와도 여력이 있다던데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아주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주식을 파는 그런 리스크들은 조금 그런 실수는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은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미국의 아까 그 뭐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 보여주시는데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점프업을 했군요, 그죠? 정부 플러스 중앙은행 이 아까 그 차트는 정부죠, 네, 재정이고 정부죠. 네. 중앙은행은 따로 한 거고. 네. 그럼 중앙은행하고 정부 두 개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시네요, 그죠? 앞으로 저만큼 더 풀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지. 진짜. 네. 그죠? 네.
제가 네. 미스터 마켓 그 올해 나온 거 이제 작성을 하면서 금액을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의 GDP가 네. 20조 달러 좀 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 자산 늘어난 거하고 재무부의 부채 늘어난 거하고 더하면 거의 10조예요. 그러니까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뭐 짧은 되게 많은 돈을 6개월 안에 풀었고 더 2%니까 1년 안에 풀었으니까 사실은 올해든 내년이든 이거를 계속 거둬들여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방송을 보다 보니 오미크론이 다시 풀리면은 좀 연준이 다시 좀 도비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는데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하루 이틀의 좀 뉴스가 아닌가라는 사실은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자산의 규모, 그러니까요. 정부의 부채 규모가 뚱뚱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거둬들인 거는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가계가 아직 여력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돈 룩업이라고? 어, 저 봤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야, 그게 이제 뭐 정치 풍자, 뭐 미디어 풍자, 정치 강자,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만 그게 이제 행성이 이제 저 지구를 명랑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야, 돈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나 미국의 재정도 굉장히 큰 위험 인자가 날라오고 있는데 네. 야, 쳐다보지 마. 어차피 이거 있잖아. 딱 살짝 그런 생각이 좀 살짝 좀 들었는데. 여러 개를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데도 뭐 대통령은 그거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과학을 계속 부정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부채도 그런 거 아닌가? 부채도 뭐 그런 걸 수 있고요. 네. 근데 뭐 너무 비약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지금부터라도 연준이 조금씩 자산 규모를 좀 줄여 실제로 줄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언급들을 하는 거,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조금씩 당겨서 인상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그 정치권에서도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이렇게 일별로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많이 비춰지죠. 네. 그런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뒤에 리스크는 더 쌓이고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 좀 밸런스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라고 하니까 그만합시다.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참고로 그 넷플릭스에 네. 있습니다. 보시려면 Don't Look Up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너무 광고해 주는데? 뭘요? 넷플릭스. 돈 누가? 아니 뭐 광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넷플릭스. 3년째 그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들었디다. 넷플릭스 한번 우리 광고하지 않았었어요? 넷플릭스 광고 한번 해주자. 네, 그러니까 예전 생각이 한번 그래. 해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화요일 순서 잘 봤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